남성 선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하루의 길을 달려갈 때에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한 것들로 세상의 짐들로 채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한 결단과 순종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허락받아 누리는 이 생명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며 저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고 새기며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간절히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저희의 마음에 자원하는 기쁨으로 저희의 삶에 붙들며 또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과 어긋난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들을 저희가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서 걸러내며 저희의 모습 속에 저희 자신도 모르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거하며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며 드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인격과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고 반영하는 것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에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을 사모하며 추구해가는 삶에 오늘도 진전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해 인내하시며 또한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긍휼로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오늘도 붙들고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순종함으로 준행하는 것처럼 저희 안에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 하루의 길과 모든 근심을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며 더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셔야 할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준영이의 수술과 또 진행되어가는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세밀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레위기 8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서 3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번제의 숫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관련된 제사의 규례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 사이에서 설명해 주신 제사의 순서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순서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위한 위임식에서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제사의 순서는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 정결함을 덧입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 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 드려지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또 화목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또 결단과 감사와 서원들을 반영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것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선결 과제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덧입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감사 그 자체도 소중한 것이지만, 항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정결함이 해결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올려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미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그것이 의미하고 선포하는 바를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쌓여지는 우리의 삶과 내면에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순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헌신과 또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원하는 마음을 품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걸러내고 씻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는 세상과의 접촉 속에서, 또 우리가 그 근원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죄악과 또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그 심령 안에서 그 뒤에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모든 의미들은 충만한 의미를 반영하고 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해결되어진 뒤에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담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을 주장하거나 우리 자신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 온전한 겸손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비워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들을 우리가 간절한 자원함으로 품고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제사에 다른 앞서의 제사들과 조금 구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과 관련된 것인데,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신체의 부위에 피를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 바름을 통해 온 몸이 그의 존재 전체가 그 피로 적신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신체의 부위에 피를 바른 것은 이 신체의 부위들이 의미하는 상징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먼저 귀에 피를 바른 것과 관련해서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그 백성들이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하고 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곤두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 수많은 말들,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영향,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 그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침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망을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체의 가장 말단에 속한 상체의 손과 하체의 발의 그 끝의 가장 중심되는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하며 들은 그 뜻을 우리의 신체를 통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대상들과 접촉하며 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 우리가 표현하며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또 수동적으로는 우리는 이 손끝과 발끝을 통해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과 맞닿아 접촉하는 그 모든 부위들을 통해 실현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온 신체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 입어야 하고 또 그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는 또한 앞으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게 될 그 일을 모세가 그들을 위해 또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법들이 관계의 실제적인 연결고리들을 통해 또한 이루어져 가고 위임되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중요한 관계의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 가운데 가정 속에 두신 질서가 있는데 가정에도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을 불러 세워주셨고 그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제사장 된 가정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때로는 모세와 같이 또 이제 그 모세를 통해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 역할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져 갈 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질서 위에 세우신 권위들이 우선적인 제사장적 역할을 그 공동체와 또 가족의 단위를 위해 행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어져 가고 또 파급되어지기를, 확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이 그 가족 전체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의 제사장된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토록 구별된 절차를 통해 제사장들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또그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위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려야 했던 모세가 존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기 위해 먼저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그 가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행위들을 지도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영적인 모범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의 통로가 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신 섬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인격과 또 삶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을 더 아름답게 드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하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흔 동안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 때로부터 유대인들의 그 모든 관행들 속에 완전한 시간의 한 단위로서 늘 상기되어졌고 또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의 지속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더 깊이 체화하면서 무르익어가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허락받은 이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해 하고 성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 동안 동일한 이와 같은 규례를 실제적으로 행위로 지속할 필요는 없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을 7일간 진행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와 같은 위임식을 백성들은 7일 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인스턴트식 빠른 일들의 진행에 그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긴 시간을 품고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무르익게 해가는 시름들을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와 같은 과정들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함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도 또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루 한 번에 어떤 행위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습관화된 행동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긴 시간의 지속 속에서 반복적이면서도 더욱 심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체화하고 그 은혜를 반영하기 위한 씨름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숙해 가고 더 온전한 헌신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 씨름하고 그 시간을 지속해 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그의 아론과 또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순종의 모습,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한 이 순종의 모범을 오늘도 우리의 온 하루의 삶을 통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순종이 사망과 생명, 순종이 쓰임받음과 쓰임받지 못함,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변신함으로 우리의 온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준영이가 수술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감기기 증세가 있어서 오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전에 좀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